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통영지교회 성도님이신데요. 13년 동안 정동장애라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피해의식이 있어서 공공장소에 절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식은땀이 줄줄 나고 정서불안 증상이 있고 두려움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증상이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어제 집회를 참석하셨고요. 기도받으면서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그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셨다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동장애로부터 완전히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제 선포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데 저분 차례가 되어서 안수를 하는데 정동장애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 순간에 성기웅 목사님이 여기서 치유 선포를 하시면서 정동장애가 치유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거기 간 타이밍과 성기웅 목사님이 제가 정동장애를 전 처음 들어봤는데 선포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았길래 제가 성도님 반드시 치유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신 주님, 대인기피증, 정동장애 그 모든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